네, 지금 날씨도 갑자기 지금 저녁이 되니까 지금 점점 쌀쌀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도 얼추 지금 저가는 상태라 제가 지금 퇴근을 하고 부랴부랴 달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갖고 날씨가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추워져서 지금 땅이 다 얼어 있어요. 지금 사실 장화를 신고 있긴 한데 발이 조금 시릴 정도로 지금 땅이 얼어 있고요. 지금 버섯들도 지금 이 낙엽이나 이 풀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추워져 갖고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지금 여기 길을 지나갈 때는 송이가 가는 길마다 이렇게 막 보였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다 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송이나 뭐 이런 저런 버섯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제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어제 마이너스 한 3도까지 여기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버섯들도 올라오다가 다 성장을 멈출 것 같은데 어떨지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번 주에 조금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서 비가 오면 좀 날씨가 풀리면 다시 또 송이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뭐 타주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네, 오시려면 지금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빨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스케줄 맞춰서 오면은 그래도 뭐 송이는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날씨가 갑작스럽게 너무 추워져서 송이가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이렇게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올라가다가 송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얘는 오늘 햇볕을 좀 받았는지 말랑말랑하네요. 네, 지금 여기 능이버섯이 있는 것 같아갖고 한번 볼게요. 그냥 지났을 뻔했는데. 능이버섯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추워져 갖고 밤새 영하로 떨어졌나 봐요. 그래갖고 버섯이 지금 살짝 얼어 있습니다. 지금 너무 햇빛이 비싸 갖고 안 보이는데. 네, 지금 여기 지나가다가 능이를 또 발견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버섯들이 지금 살짝 얼어 있어요. 아, 요거는 지금 이렇게 살얼음 보이시나요? 지금 얼어갖고 부서졌습니다.
지금 11월 달이라 이제 오늘이 10월 31일이거든요. 지금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갖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지금 버섯들이 다 조금씩 얼어 있습니다. 지금 늦송이를 찾으러 왔는데 지금 우연찮게 또 능이버섯을 찾았어요. 송이를 하나 찾은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옆에 하나 더 있네요. 네, 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버섯들이 다 조금씩 얼었어요. 그리고 지금 송이인가? 아, 네, 송이입니다. 지금 위에도 하나 더 있네요. 크기가 꽤 큰 송이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위에도 하나 더 있네요. 이게 땅이 얼어갖고 흙도 잘 떨어지지 않네요. 와, 얘는 더 큰데요. 송이를 또 같은 자리에서 지금 네 개를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크죠? 이 안쪽에는 지금 약간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들어가는데 겉에 이 갓 쪽에는 지금 버섯이 얼어 있어요. 날씨가 지금 갑자기 너무 추워져 갖고 지금 버섯들이 윗부분이 다 지금 얼었습니다. 지금 송이가 이제 거의 끝이라 지금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 바람에 지금 송이가 나오다가도 그냥 쏙 들어갈 날씨거든요. 아침만 되면은 그 살얼음이 땅에 이렇게 살짝 필 정도로 지금 날씨가 갑자기 영하대로 떨어졌어요. 오후가 되면 지금 다시 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밤새 영하로 지금 떨어져서 버섯들이 다 지금 없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저쪽에 외국 사람들도 같이 버섯을 따고 있어요. 백인이랑 약간 인도 쪽 분이랑 그리고 약간 좀 동남아 쪽 분 셋이서 지금 저쪽에서 버섯을 채취하고 계세요. 잠깐 만났는데 작은 애들도 그 송이랑 그리고 무슨 색깔이 시커먼데 개능이 같은 종류의 버섯을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작은 애들은 지금 한 시간 정도 넘게 송이를 따고 있는데 그래도 뭐 많이 따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갖고 버섯들이 다 얼었어요. 그래서 지금 버섯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기후가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져 갖고 지금 버섯이 다 얼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눈에 안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더 희망을 걸어보고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앞쪽에 버섯이 하얗게 올라온 것 같은데 송이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가 맞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송이가 맞습니다. 네, 지금 간만에 귀한 송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딱딱하게 얼었습니다. 아주 상대적으로 뽑기는 쉬운데 지금 너무 땅이 얼어 있어 갖고 지금 요 위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아, 낙엽이네. 네, 지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초창기 시작했을 때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 분들도 많고 뭐 동남아 쪽 분들도 많고 사람들은 간혹가다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송이나 뭐 버섯 시즌이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의미는 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갖고 지금 버섯들이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송이를 발견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송이가 맞습니다. 그래도 상태가 괜찮은 송이 두 개를 발견했어요. 아, 예,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역시 왠지 있을 것 같았어요. 괜찮죠? 갓이 살짝 이제 필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여기가 지금 딱 내려막길에 송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서 송이를 3개를 채취했고 아직 뭐 또 다른 데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그래도 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보여드리면 송이버섯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버섯이 있거든요. 얼핏 보면은 되게 비슷해요. 이건 지금 갓이 위로 올라와서 그런데 제가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버섯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 버섯은 뿌리 부분이 시커매요. 송이는 뽑으면은 회색 부분으로 이렇게 잿빛나는 흙이 묻어나오는데 저 버섯은 끝부분이 완전히 흑색입니다. 시커먼 흑색이라 그걸로 구분을 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향이 안 나요. 저거는 송이 향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송이 향이랑 그리고 밑에 뿌리 부분의 흙을 보고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주 멋있는 소나무 잔나비 버섯도 있습니다. 외국 친구가 또 버섯을 채취하고 있네요. 하이. 예. You found some? No, I'm looking for dye mushroom. Dye mushroom? They're called like blue hedgehogs. Oh, yeah.
but they're for fabric dyeing. Have you seen those out here? No. No, it tastes good? No, no eat. No eat, just for the just fabric for dyeing. Are they? Yeah. Oh, okay. Have you found any matsutake? Yeah, some of them. Oh, that's good. Yeah, I saw some guys, they catch a lot. A lot? Yeah, they have like 3 bags. It's full. Is there that way? Yeah, that way. Because I think those are my friends. I got here late, so. Oh. I'll look for them. I think they was looking for the street. The street? Yeah, okay. That up there is the main street. So okay. I think you can get. They will go downstairs. The 2 lady and 1 guy, right? Yeah, yeah. With the dog? Oh, yes, yes, that's them. Yeah, they was them. Oh, you're awesome. Thank no you. Problem. Good luck. Yeah, thank you. You too. Thank you. 네, 지금 좀 전에 그 외국 친구가 보여준 버섯이 개능이거든요. 보니까 개능이었어요. 개능인데 이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먹지를 않고 그거를 이 원단 염색할 때 쓴다고 하네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버섯이 송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 친구가 아까 만났던 일행 3명이랑 같은 일행이었어요. 자기 지금 길을 잃어갖고 찾고 있었는데 제가 앞쪽에서 봤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그러면서 지금 앞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산행하실 때 길 잃어먹으면 안 되니까 꼭 GPS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길을 잘 이렇게 확인하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능이로 저거를 염색이 되나봐요. 신기하네요. 저도 인터넷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일단 나는 그 송이만 찾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친구는 다이 머쉬룸이라 그래갖고 다이가 그 염색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버섯 보니까 개능이었어요. 개능이 삶고 이렇게 데친 물이 이렇게 보면 약간 좀 가지색 빛깔나게 약간 좀 시커먼 빛이 나잖아요. 그 물로 이렇게 원단에 염색을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고 한번 저도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런 개능이를 가지고 한다고 하네요. 오늘 근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4명이나 봤는데 뭐 물론 같은 팀이긴 하지만 지나가는 차들도 많았거든요. 보니까 그래도 외국 분들도 저 친구들은 다 거의 지금 백인인데 백인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버섯 따는 거는 저도 올해 들어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옆쪽에서 송이버섯을 또 발견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한 3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커다란 송이가 2개가 있고요. 이 위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가 완전 얼어갖고 크기가 괜찮네요. 그래도 지금 땅이 얼어갖고 다시 밟아주기도 힘들어요. 지금 어휴, 부러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상태 좋은 거였는데 부러져 버렸네요.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송이를 그래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있긴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 너무 추워갖고 송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커지면서 이 낙엽을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고 비도 좀 오고 해야 지금 버섯들이 좀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길가 지나가다가 제가 송이를 3개를 발견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또 얼어 있어갖고 중간에 부러졌어요. 여기 하나 있고, 옆쪽에 있는지 한 번 더 이쪽에 넣고요. 이 두 개가 있고, 지금 저기 위쪽에 여기도 지금 하나가 있어요. 얼어 있어 갖고 따기가 쉽지가 아, 잘 빠지네. 네. 지금 길에서 지나가다가 송이를 또 세 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올라가다 하나 더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송인가? 아, 예, 얘도 송이네요. 그냥 못 보고 지나칠 뻔했는데. 그 송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난이도로 보면은 지금 살짝 중상 정도 되거든요. 지금 사실 저번에 왔을 때보다는 송이가 좀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송이를 잘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바구니에서 올라오는 송이 향이 정말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맡아드리게 하고 싶은데 아 지금 이 바구니에서 솔솔 풍기는 이 송이 향이 정말 좋아요. 지금 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져서 송이를 많이 못 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얼추 한 30개 정도는 딴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그 리밋에는 못 미쳤어요.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채취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날씨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그래도 송이를 어느 정도 채취했습니다. 지금 송이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송이가 별로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금 몇 번 남은 기회 안 동안 송이를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네, 지금까지 크리스였습니다.